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복음성가 은혜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손경민의 곡인데요. 카페 회원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곡입니다. 어떤 곡인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왼손 반주가 이렇게 좀 쉽게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세 개의 코드가 나오는데요. 왼손 코드부터 한번 익혀 보겠습니다. 처음에 C 코드가 나오죠. C 코드는 도 가운데 도에서 피아노 가운데 도에서 한 옥타브 밑에 도를 찾고요. 5번 손가락으로 도, 솔, 미, 솔, 도, 솔, 미, 솔. 자, C코드 도, 솔, 미, 솔 칩니다. C코드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G코드가 나오는데요. G코드 칠 때는 C, 솔, 레, 솔, 시, 솔, 레, 솔. 자, C솔, 레, 솔. 이게 G코드 나오고요. F코드 나올 때는요. 도라파라, 도라파라. 자, 도라파라. 요세 개의 화음만 익히시면은 왼손 반주는 이제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도솔미솔, C코드, C솔레솔, G코드, 도라파라, F코드. 자, 일단은 이세 코드 연습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약보를 보면은 왼손을 쉽게 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코드 연습 충분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멜로디부터 이제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가운데 도를 찾고요. 1번으로 도 칩니다. 도레미 솔 솔 미레솔솔레도둘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못 갖춘 마디의 곡이죠. 처음부터 딱 강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 그 약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도레 여기는 오른손만 칩니다. 도레미 솔 솔 미레솔솔레도 여기까지 해보세요. 오른손 정지 버튼 누르시고 잘될 때까지 해보세요. 오른손 잘 되시면은 왼손도 한번 연습해 봅니다. 가운데 도에서 한 옥타브 밑에 도를 찾고요. 자, 도를 하나 치고요. C라고 써 있죠? 도한 개만 칩니다. G라고 써 있죠? 솔한 개만 치고요. 그 다음에 또 C 코드인데 우리 배웠던 거 C 솔 레 솔 C 솔도솔미솔도솔
어디 왼손 연습해 보세요. 도, 도 한번 치고요. 솔 한번 친 다음에 도, 솔, 미, 솔, 도, 솔, 미, 솔. 자, 오른손, 왼손이 이제 충분히 되신 분들은 양손 칩니다. 처음에 도, 레는 오른손만 친 다음에 미칠때 왼손 도를 같이 칩니다. 미, 솔, 솔, 미, 레 치면서 왼손 솔 같이 레, 솔, 솔, 레. 도 치면서 왼손 도, 솔, 미, 솔. 도, 솔, 미, 솔. 도, 솔, 미, 솔.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한음 하시다가 익숙해지면은 두 마디를 연결합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정지 버튼 누르시고 잘될 때까지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악보를 다운로드 받으실 분들은 아래 카페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한 내 읽어보시면 악보를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요기합니다. 1번으로 도치입니다. 도레미 솔솔미레 솔솔레 도. 첫 번째, 두 번째 마디와 똑같죠. 가사만 틀리고 멜로디는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 마디 왼손 도치고요. 솔친 다음에 또도솔미솔도솔미 솔. 왼손 반주도 똑같아요. 양손 치겠습니다. 자, 박자가 못 갖춘 마디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마디 도부터 연주하겠습니다. 도 치면서 도, 솔, 미, 솔. 도, 솔, 미, 솔. 도, 솔, 미. 마지막 솔 치면서 오른손 도레 미 치면서 왼손 도 같이 미, 솔, 솔, 미. 레 치면서 왼손 솔 같이 솔, 솔, 레. 도 치면서 도, 솔, 미, 솔. 다시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마디 도부터 합니다. 도, 솔, 미, 솔, 도, 솔, 미, 도레, 미, 솔, 솔, 미, 레, 솔, 솔, 레, 같이 도, 솔, 미, 솔. 자,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도 정지 버튼 누르시고 잘될 때까지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1번으로 미를 칩니다. 미, 2번으로 솔, 라, 도, 도, 라, 솔, 미, 2번으로 레, 1번으로 도, 레. 자, 손가락 번호 주의해서 연습해 보세요. 미, 솔, 라, 도, 도, 라, 솔, 미, 레, 도, 자, 오른손 연습 충분히 하시고요. 왼손 다섯 번째 마디 F라고 써 있는데 파를 칩니다. 그 다음에 G라고 써 있으면 솔 쳤고요. 그 다음에 G 코드 시, 솔, 레, 솔, 시, 솔, 레, 솔. 자, 화음이 F 화음이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파 한번 치고 솔 한번 친 다음에 시, 솔, 레, 솔, 시, 솔, 레, 솔. 자, 양손 치겠습니다. 네 번째 마디 도부터 같이 칩니다. 왼손 도, 솔, 미, 솔. 도, 솔, 미, 솔, 도, 솔, 미. 마지막 솔 치면서 오른손 미, 미, 솔, 라 치면서 왼손 파, 라, 도, 도, 라. 솔 치면서 왼손 솔, 솔, 미, 레, 도. 레
외치면서 왼손 시솔 레솔 처음에 천천히 하시다가 이제 연결해 보세요. 그 다음에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여기 합니다. 도레미 솔솔미 레미레 도도. 자, 멜로디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자, 왼손 첫 번째, 두 번째 마디와 같아요. 도 한번 치고 솔 한번 친 다음에 도, 솔, 미, 솔, 도, 솔, 미, 솔 양손 칩니다. 여섯 번째 마디부터 합니다. 레 치면서 시, 솔, 레, 솔 시, 솔, 레, 솔 시, 솔, 레 솔 치면서 같이 도, 레 자, 도 치면서 미, 미, 솔 치면서 솔, 레, 미, 레, 도 마지막 도 치면서 도, 솔, 미, 솔 자, 연결해 보세요. 여섯 번째 마디 레부터 8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처음부터 8번째 마디까지를 연결하는 연습합니다. 천천히 중간에 떠듬거리지 않도록 연습해 보세요. 유튜브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곡이 긴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강의는 아래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카페 클릭하시고요. 카페 회원 가입하시면은 악보도 다운로드 받고 강의도 더 끝까지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유튜브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